안녕하세요. 림빠에게 물어봐요.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열심히 구독해 주시고 열심히 열심히 댓글 달아주셔서 저 림빠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 2100명을 돌파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성원에 힘입어서 오늘도 림빠에게 물어봐. 오늘은 카카오스토리가 아니라 댓글에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거 올렸던 거를 빠르게 규합해서 빠르게 자, 먼저 볼게요. 문무희님, 문이라는 분이 옛날에 영화배우 아니었나요? 문이 혹시 영화배우가 제 거를 듣고 있는 걸까? 자, 한번 볼게요. 문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소매 패턴 뜨실 때, 제가 소매 패턴 뜰 때, 소매 진동 모양이 앞뒤판이 같은가요? 오호, 제가 배울 때는 진동이 곡선이 앞뒤가 다르다고 배웠는데, 달라요. 맞아요. 달라요. 앞이 곡이 더 쉬고 뒤가 좀더 부드럽게 되죠. 그런데 티셔츠는 같이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라고 우리 문희님이, 영화배우 맞을 것 같은데. 이 우리 문희님 지금 제이 동영상 듣고 계시면은, 영화배우 아니다라고 확실하게끔 댓글에 남겨주시면서 이메일 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만약에 제가 다음 방송까지 아무 답장이 없으시면 커피 쿠폰 없습니다. 문희님, 우리 영화배우 문희님, 영화배우가 기건 아니건 나는 문희님에게 커피 쿠폰 쏠 테니 댓글하고 이메일 주셨든지 카카오 아이디든지 뭔가를 남겨주시면 제가 쏴드릴게요. 아, 지금 문희님이 궁금해하셨던 거 그거요. 소매 패턴은 앞판 뒤판이 틀려요. 그런데 우리가 뜨던 식으로 소매 패턴을 뜨면 앞판 뒤판을 이렇게 떠서 그냥 정장 소매처럼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식으로 소매 패턴을 뜨면 그거를 티셔츠에다 접목시키면 티셔츠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티셔츠는 놓으면 평면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뜨는 패턴은 앞판 뒤판 틀리게 하는 거는 입체감이 생겨요. 이렇게 놓으면 앞부분에서 살짝 뜨는 현상이 생겨서 다릴 때 이게 접히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티셔츠 쓸 때는 뒤판을 그냥 앞판이랑 같이 골시로 뒤판을 접어서 패턴을 뜨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앞판보다 뒷판으로 뜨는 게 괜찮은 방법입니다, 문희님. 우리 영화배우 문희님. 제발, 영화배우 맞다라고 해주세요. 문희님이 궁금해 하셨던 거, 그거, 네, 티셔츠이기 때문에 그렇게 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빠르게 볼게요. THNEAS5841님.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58년생? 아, 58년생은 아닐까? 낄 수도 있잖아. 우리 5842님도 저기 댓글에다가 58년생이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댓글 놔주시면 커피 쿠폰 쏴드릴게요. 5842님 무슨 뜻일까? 비밀번호를 거기다 쓰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자, 우리 5842님 사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시보리 원단을 재봉 시에 바늘에 원단이 찍혀서 바늘 원단에 찍혀서 실이 엉키는 거, 방지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이게 실이 엉켜서 방지하는 법, 가끔 있는 일인데,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 있어요. 첫 번째가 바늘이 굵으면 안 돼. 얇아야지 돼요. 바늘이 얇고, 그다음 바늘 끝이 나가면은 또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고, 끝이 살짝 휘거나 이러면 안 돼. 새 바늘로 해서 다시 꼽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실인데, 실이 지금 티셔츠에 면실을 쓰셨을 거예요. 면실. 면실은 좀잘 끊어져요. 면실이 잘 끊어지고, 면실이 썼는데 만약에 그랬으면, 실을 바꿔보는 거야. 실을 코아사라고 해서, 폴리사가 섞여 있는, 이렇게 튼튼한 거. 튼튼한 코아사로 한번 바꿔보시면, 답이 나올 거고, 그리고 시보리를,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시보리는 땡기면서 박아주는 거예요. 시보리는 땡기면서 박는다, 항상. 시보리는 땡기면서 박으시면 좀 나으실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다 박아드릴게요. 라고 힘차게 외쳤지만, 그 전에 될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종숙 님이,
바이어스 잘 박는 팁좀 달라고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바이어스를 잘 박는 팁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이어스는 나빠라는 걸로 해가지고 너무 쉽게 박을 수 있는데, 그거 말고 뭐 다른 부분을 말하는 건지 이렇게 짧게 보내주시면은 저 같은 천재도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종수님 커피 쿠폰 쏴드릴 테니까 이메일하고 주소 주면서 좀더 자세한 사항 얘기해 주시면은 나중에라도 제가 궁금증 풀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혜님이 왜 제가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 토요일 날, 토요일 지금, 8시 55분, 지금 7월 14일 토요일 날, 밤 8시 55분이에요. 밤 8시 55분에 제가 긴급하게 방송을 혼자서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이혜님이 올려주셨어요. 몇 시간 전에, 이렇게 올렸어요. 이번에 쿠션을 만들려고 다이마르 원단을 구입했는데 자꾸 늘어나서 재봉하기가 쉽지 않네요. 전문적인 노르발 말고, 다이마르 봉제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제가 조용히 집에서 독서를 하고, 제가 책을 좋아해서 독서를, 아니라고? 독서를 했어요. 독서를 하고 있는데, 알림벨에서 이렇게 댓글 문의가 와서 딱 보고, 제가 바로 그 사무실로 지금 왔어요. 지금 사무실로 와서 이분이 얼마나 이해님 답답하셔서 올렸겠어요. 박으면 늘어나고 박으면 늘어나고 10인치를 박아야 되는데 박고 나서 11인치가 돼버리는 이 안타까운 기분을 제가 알기에 지금 바로 제가 뛰어서 사무실로 와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저는 월요일 날쯤 올라가리라고 믿고 있지만, 저희 댓글을 자막하고 이 편집을 하는 친구가 게을러서 못 올라가면 그 친구에게 뭐라고 해주십시오. 그 친구를 제가 얼굴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마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 만약에 안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다 편집을 할 겁니다. 아마 이 친구가 편집을 할 거고, 올라갔다라면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이혜님이 궁금해하시는 거를 제가 지금 토요일임에 불구하고 저녁임에 불구하고 지금 뛰어왔습니다. 왜? 굉장히 하루 한식 밥비? 한식 급히? 왜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죠? 뭐죠? 하여간 급하게 제가 왔습니다. 급하게 와가지고 우리 이혜님이 말하는 박으면 늘어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박으면 우는 현상도 있어요. 네 자라 비닐 PVC 같은 걸 박으면 막 밀리고 막 이런 거.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걸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제가 뭘로, 이게 뭘까요? 종이, 그냥 종이 하나로 제가 다이마루를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이마루, 이렇게 지금 다이마루 이렇게 쭉쭉쭉쭉 늘어나죠. 막 박을 때. 실은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다이마루, 이거 손가락이 어디다가 손가락 이렇게. 다이마루는 미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다이마루 티셔츠라든지 다이마루 원단으로 미싱을 하는 거는 니오노바라고, 이렇게 니오노바라고 바늘이 두개 있어요. 한쪽은 오바락을 치고 한쪽은 미싱을 하는 오바로크 같은 니오노바라는 기계로 모든 걸 박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니오노바로 박으면 오바를 치면서 미싱까지 같이 해서, 왜 그러냐면 미싱으로만 하면은 땡기면 뜯어지기 때문에 니오노바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밑단은 삼봉이라고 해가지고 양쪽으로 해서 삼봉으로 쳐서 같이 늘어나게끔 해주는 건데, 우리는 그딴 거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잘 만들 수 있게끔 할수 있어요. 왜? 림파가 있기 때문에 림파가 여러분들이 쭉쭉 늘어나는 것을 지금부터 잡아드릴게요. 뭘로? 이 종이 하나로 잡아드리는 방법을 보여드리러 제가 미싱으로 갑니다. 고고씽! 자, 제가 지금 미싱에 왔어요. 미싱에 와서 여러분들이 미싱을 할 때처럼 한번 제가 볼게요. 미싱을 하려고 두 개를 합쳐서, 자, 두 개를 합쳐서 미싱을 박다 보면, 자,
쭉 박다 보면 이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박으면서. 지금 우리 이해님이 이렇게 박으면서 지금 늘어나잖아요. 쭉 박으면서 늘어나는데, 박고 났더니 지금 여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져 있어요. 자, 이럴 경우, 늘어나지 않고, 노르발도 그냥 기본인데, 제가 일단 다시 한번 잘라서 늘어난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원상태로 놓고, 자, 잘 보세요, 여러분. 노르발로 지금 박을 때, 아까 제가 준비한 종이가 있죠? 종이를 노르발의 한쪽만 거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여기를 박기 위해서 이렇게 반쪽을 걸어서 같이 종이랑 같이 박아주시는 거예요. 종이랑 같이, 반을 걸쳐서 반을 종이랑 같이 이렇게 쭉 박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갈 곳을 종이와 같이 박는 거예요. 종이랑 같이 박아주시면 이렇게 미식으로 티나 이런 부분들은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얘도 쭉쭉 늘어나는 원단을 가지고 자, 여러분들 박으려고 하면 자, 내가 박고 싶은 곳에 놓고 시접을 두 개를 포개서 자, 종이를 딱 갖다 대고 같이 박아주시는 거예요. 종이가 미싱에 종이가 좀 걸리면 자, 걸리게끔 쭉 하면서 박으면 미싱이 늘어나지를 않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반만 쭉 받다 보시면 미싱이 늘어나지 않고 자연스럽게끔 박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미싱이 늘어나지 않고 잘 박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엔 지금 제가 멋있게 지금 늘어나지 않는 방법, 종이로 쓰는 방법 보여드렸죠? 이엔님 잘 보고, 보셨죠? 자, 잘 보셨으면 댓글, 좋아요 눌렀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뭘 했냐? 댓글에 칭찬 한마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님빠는 배고파서 이제 그만 물러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날 깨우. 다음 시간에 만날 깨우. 아니면.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니면.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 자, 님빠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